꽤 머네. 겁나 멀어. 폭풍 접근 중. 야, 이거 엄청 멀다, 저거. 행성 반대편에 있나? 이거 앞만 봐도 이렇게 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행성 뒤에 있는 거야. 이거 뒤쪽 편에 있는 거야. 반대쪽 맞대니까. 자, 왜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웠다 그러냐. 아, 다 왔는데.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3, 2, 1, 착륙. 어디 착륙한 거야? 아! 아니, 이 닭둘기 진짜. 너무 높아, 이게. 내가 그냥 너무 높아서 비행기에서는 이제 피가 빠지네. 아, 개싸구려 저거. 아, 진짜 이거 18만원짜리 아니야 이거. 18만원짜리 스킨만 바꾸제. 센티널을 파괴하고 조종족을 수색한다. 함선의 나머지 부분을 수색한다. 평화적으로 들어가서 조종속 파괴하고 조종속을 수색한다. 간단히 해킹된다. 어? 워프 반응로 시그마. 하이퍼드라이브 보조 유닛. 하이퍼드라이브가 더욱 먼 거리의 심우주 탐험과 이전에는 가지 못했던 행성으로 점프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심우주를 혼자 탐험할 때는 항상 조심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좋은 거야. 하이퍼드라이브가 더 안정적이 됐어요. 뭐지? 유기된 함선이 26슬롯이라니. 와, 이씨. 나 뭐, 180만원 날린 거 아냐, 지금. 어. 닭돌기 버려야 되나?
아니야. 더 좋은 거야. 25개, 이건 26개. 와, 진짜, 씨. 말도 안 돼. 닭줄기 안녕. 고생했다. 그래도 그리고 이게 더 멋있어. 심지어 훨씬. 이거 이제 저거 해야 되죠. 수리해야 돼. 수리. 수리해야 돼요. 일단 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철이. 이거 다 수리하려면. 수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캐라이트 팟. 플루토늄 넣어놓고. 단순 인벤토리에 빈슬롯 없음. 제품 제조. 제조법 고정? 고정도 할 수 있어? 요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 아시는 분 있나요? 일단 발진 추진기 세 철을 더 캐와야 돼. 철을 엄청 많이 캐와야 돼요. 이거 금광인가 이거? 금이네. 아, 금 쓸데가 없는데. 봐봐, 광물을 막 캐면 센트널이 지랄을 해요 아주. 가만히 있질 않아, 센트널들이. 수리를 해줍니다. 자, 캐라이트 판을. 아, 여기 있지. 철을 가져와서. 함선이 거리 밖에 있습니다. 금을 캐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 내려봤는데. 근데 시간 좀 걸리겠다. 요 수리한 다음에 또 충전도 해줘야 돼요. 페이지 빔 수리하려면 수리.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어디서 구하지? 헤리늄이 좀 모질라고. 펄스 엔진이 헤리늄. 하이퍼 드라이브가 공명기. 맥메시그마 굽는가? 어, 수리할 거만. 일단은 저건 할 수 있어요. 날라오를 수는 있어. 펄스는 못 써도 일단 날라서. 아, 펄스 엔진.
해리님 어서 구하지? 큰일났네 해리늄. 아 저기 있긴 있는데. 아 이건 해리늄이 아니고 닭돌기 거 분해하고 거기 이제 못 가지 닭돌기 거는. 이미 내 거가 바뀌었잖아. 이미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그대로 있긴 있다. 저기에 닭돌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클릭 되나? 분해할 수가 없네. 이걸로 보내놓고 타고 다 갈아버리는 거지. 한 번 더 바꾼 다음에 여기서 다 갈어. 이건 안 갈리네. 하이퍼 드라이브는 안 갈려. 펄스 엔진도 안 갈리네. 기본 다섯 개. 이건 갈린다. 페이지뷰. 이렇게 해서 넘기면. 폭풍이 온다! 위험해! 뭐야? 일단 수리.
왜 모질란 거야? 아. 이리듬은 필요 없지. 알루미늄 필요하고 크리소나이트. 제일 중요한 건 펄스 엔진이니까. 그래도 헤드듬이 좀 모질라네. 이걸 가져와야 돼. 가져와도 모질라. 가져와도 모질라. 이게 더 비싸지? 이제 헤리늄을 64개 저것만 모으면 되는데. 아씨. 편향 강화 시그마 요거를 해체해서 헤리늄을 얻자. 다시 제작할 수 있겠지? 편향 강화 타우 그냥 강화 시그마. 근데 이건 내가 없는 거야. 이 기술이 없어요. 편향 강화 타운은 있는데 편향 강화 시그마는 없네. 같은 건가? 타미움, 크리소나이트, 타미움, 냉매. 75 헤리듬. 페이즈 냉매 타우 있나? 페이즈 냉매 타우. 페이즈 냉매 세트 안에 있다. 고급 냉각 세트. 저게 없어. 사격 가속 시간. 똑같은 게 있으면은 저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캐논 공격력 시그마, 빔 충격 시그마, 고급 냉각 시 타우. 이름이 다 틀려 이게. 이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시그마하고 뭐 타우하고 세타 이 차이가 뭔지, 중첩은 확실히 되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저거에 또 그게 있더라고.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강, 3강이 또 있어가지고. 저게 있긴 있는데. 갔다 와봅시다. 아, 이 새끼 여기 있네, 이거. 저 언덕에 헤라듬이 있다고? 어디에? 이건 아니, 이거는 플래티넘인데? 먹어놓고 다 쓰는 거니까.
알았어, 잠깐만. 이것도 좀 먹고 가게. 100개 굿굿. 플루토늄도 많이 먹어야 돼. 엄청 많이 필요해 진짜. 아연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 저거는 뭐지? 톱니 뭐야? 저거 처음 보는 거야. 톱니 색깔. 아, 이거구나. 기술을. 고급 냉각기 원래 있던 거고. 좀 안 보이는데? 표시가 안 뜨잖아, 표시가. 표시 안 뜬다고. 뭐 저기 오르면서 저기 그러지 마 좀 제발. 알진동청에서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조기 이지랄하지 말라고. 저 정도까지도 다 뜨는데. 어쨌든 이거 스캔 날렸을 때 표시가 뜨게 돼 있어. 표시가 안 뜨잖아. 주변에 없단 얘기지. 올라갈 수 있을려나?
벽에 붙어서 가니까 잘 가는군. 이렇게 해봐야 몇 개 모이지도 않네. 무기 전력 고갈. 어, 고갈. 기술 재충전. 기술 재충전. 왜 다 볼트 캐스트로 해야 되나 일단? 안 돼. 플루토늄으로 안 되나? 마이닝 빔이? 무조건 탄소인가? 지금 몇 개 모았지? 136개. 그렇게 많이 했... 아, 여기 많이 모았네. 어, 이 정도면 되겠다. 갑시다. 함선으로. 어, 함선에서 너무 멀어서 그런가 봐. 여기 500개나 있어. 다 왔다고. 아, 한 칸 늘리려고 진짜. 근데 한 칸이 한 40만 원 정도 하나? 칸이? 자, 일단 펄스 엔진을 캐라이트판 두 개.